얘랑 가랑입니다. 과실에서 나온 짐. 여기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가랑 이건 가인이 짐이고 이건 제 짐. 이건 누구 밥이죠? 고양이 밥. 고양이 밥. 왜 이렇게 많이 했어 근데? 근데 원래 이만큼 해. 그래야 여러 명 주는 거죠? 응. 이걸 덜렁구가 내일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는 못 실을 것 같아. 차 한 대 더 없으면. 알겠네. 차에 책상 하나가 실려 있어. 큰일 나. 일단 컴퓨터는 혹시 헌수띠한테 부탁할까? 헌수띠 차 지금 없지 않나? 차 없나? 차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내가 지금 카톡 해볼게. 다행히 계곡에서 차를 운전해줬던 차기인 선생님이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하루 만에 바로 쑥 옮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제 졸업식이 취소되었고 2월 24일에 졸업 학위 수여식이 있습니다. 와서 그냥 졸업증 받고 가는 건데요. 이제 학교 올 일이 얼마 없을 것 같으니 저 교수님들 줘야 되는 선물을 빙땅 쳐가지고 농담이고 남은 거예요. 남은 거를 1층에 고생하신 경비 아저씨께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가십시다. 경비 아저씨는 성함도 모르고 살았어. 그러게. 얘차 경비 아저씨도 내 이름 몰라. 맨날 나 보면은 누 이름이 뭐였지? 왜 그래요? 긴장되시나요? 드릴 게 있다고 하자. 아씨 우리 나쁜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톡톡톡. 안녕하세요. 끝이에요. 맞아요. 너는 내가 몇 분 했느냐 하면 학위 수여에서 2004년, 14년부터 14, 15, 16, 17, 18, 19, 6번이네. 아, 딱 너 입학할 때부터 맞아, 하셨구나. 그 근데 뭐 휴직이 아니고 뭐지? 휴학 했죠. 아. 한 1년 했어요? 2년 정도 했어요. 아, 왜냐면 딘 가이랑 제가 내 전화번호 듣고 있거든. 뭐 그래 보니까 카톡도 뜨고 이러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이거는 말로 날로 주지? 이건 그냥 갔기 전에 선물인 거야. 그 단어는 우리 남자 미아 하나 주면 되겠네요. 네네 같이 한번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무슨 인터뷰로? 그 혹시 그 2014년 1학년 때 1학년 2014년쯤에 이제 겨울쯤에 혹시 저랑 지금 선이가 그때 야작 서서 이렇게 숨어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저랑 진선이가 1학년 때 방학을 했는데 과제가 남아서 계속 학교에 남아있었어요. 야작서를 안 적어놓으면은 이게 야작 자체가에 안 되거든요. 안 되겠다. 우리 그냥 불 끄고 숨어 있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우리가 안에 있는 걸 봤나 봐요. 불이 꺼졌으면 안 따고 들어오는데 우리 목소리를 들었나 봐. 들쳐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시고는 하는 말이 학생들 뭐예요? 이러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저씨 저희가 진정 이렇게까지 한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아저씨 하나만 봐주세요. 선이가 아저씨한테 사정사정을 해서 그날 하루는 야자키 됐거든요. 기억나세요? 뭐 그런 거였는데 14년도에는 내가 그 14년도에는 8시부터 12시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따가 이제 15년도부터 내가 밤을 쉬었는데 14년도에는 그 종가소속이었습니다. 2014년도는 9월 1일부터 10일 30일까지 12시까지 밖에. 다른 경비분이셨나? 네? 아 여기 이제 박예린 학생이네. 네. 여기 박예린 학생을 제일 잘 몰라. 박민선 학생하고 내가 김진선 김진선 누군데? 동기인데 모르시나 봐. 최진선 아닌가? 김진선. 아 그래 김진선 학생 내가 알지. 아 아세요?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학생들은 내가 거의 다 알아요. 특히 4학년 되면 계속 자료를 해요. 맞아요. 맞아. 아, 방 예일 학생인지 알지 알겠는데 저는 다른 학생이라고 다른 학생은 내가 다 압니다. 졸업에 나가면은 어디 취업을 빨리 해야지. 네. 취업 전쟁이 이제 그랬거든요. 나도 이제 처음에 딸 자식을 둘 다 키웠는데 요즘 우리보다 다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렇죠. 내가 이걸 내 우리 미안 남자를 하나 주고 갔으니까. 네. 고려하시고 감사합니다. 졸업하면은 네.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졸업하고 나면은 좋은 일만 있지는 않거든. 사람 인생을 살아보면은. 그래도 이제 젊으면 특특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드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좋아. 고양이. 머리 할 때가 있고. 그러면 도대체 나 밀켓한 경력이 도대체 누구지? 조경미 씨 아니었나 보네. 하지만 12월 아니었던 걸로 기억. 아니면 기억을 못 하시는 걸 수도 있어. 우리가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야지. 3세기를 한 10번 정도 부르면 온다. 10번이나? 3세다! 3세다! 엄마! 3세기! 3세다! 3세기 맘마! 아가씨, 약속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부르면 언젠가 온다. 그러고 보니 여기 막아놓은 거 없어졌네. 어, 근데 다 끝났나 봐. 삼세기! 오늘은 어디 갔나? 삼세기! 저기로 가볼까요? 삼세기! 위쪽으로 가보. 어? 위쪽으로 가보. 어? 아, 오고 있지? 삼세가! 어딨어? 원래 여기가 본진이었잖아. 어, 원래 여기가 자기. 그래서 여기 돌아왔나 봐. 삼세가. 아까 소리 들렸는데? 삼세가. 삼세가 왔어. 삼세가 이리 와. 어디 있어? 우리 애기. 여기로 와서 먹어. 어우 저기 있어. 지기도 먹자. 오늘은 안 잡아가지로. 떠오르는 중성화의 기억. 너 진짜 웃기게 보인다. 방금 영덕 대게 같다. 먹어 우리 다 있을게. 여기 있을게 남자가. 오늘 안 잡아갈게. 그래. 지기로. 오 맛있어. 오 맛있어. 감사리 맛있게 드셔. 어 맛있어. 좀 맛있게 혼밥 하고 있어. 좋아. 그럼 이제 살짝 빠져줘야겠어. 맛있게 드세요, 아가씨. 집에 짐 많아? 우리 내일 캣타워 있구나. 생각해보니. 어, 이거 왜 뒤에서 나오냐 너? 어? 밥그릇 어디 갔어? 밥그릇 없어? 그릇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아, 아까 저쪽이 앞에 있었다. 잠시만 미안해. 다시 가. 노릇노릇 구운 가마치 통닭. 감사합니다.
있다.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여워. 4층입니다. 열려! 눈 쉽게! 문이 열립니다. 뭐야? 어떻게 알았지? 좋아. 따뜻해. 자, 그럼 우리는 학교 짐까지 빼면 완벽하게 이사가 끝납니다. 자, 마지막 인사를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떠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잘 있어. 아가씨, 부산대와 안녕하십시오. 안녕. 너무 쿨하신 거 아닙니까? 지긋한데 벗어나서 행복합니다. 저분 나 애절하게. 우리 채원이 보이네요. 잘 있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부산대 떠난다. 부산대에게 자스민 커피다. 자스민도 안녕해. 자스민도 안녕. 안녕. 뭔가 울 것 같았는데 울음은 전혀 안 나고 최대한은 난 아무 생각이 안 나. 저기 우리 정욱이 뒤에 교수님과 만났다고. 아, 솔직히 그 교수님 덕분이라 한번 인사드려야 돼. 맞아. 나중에 나 와서 발표 한번? 그거 선물 하나 들고 가자. 우리 기억 전혀 못 하실 텐데. 누구인가? 누구인가? 그때 발표 안 하고 튀었던 아, 그런 애들이 똑같은 기억이야. 근데 우리 졸업하면 한 책임 내가 챙겨주고. 내가 이은호한테 인수인계 할게. 이름만. 아, 그냥 정해진 거 없이 그냥 들고 가는 거야? 이름 있어. 아, 이름 있어요? 아, 이거 방예린. 어? 졸업합니다. 뽐뽀뽕. 감사합니다. 성명 김가 이뚠뚠뚠 이하 생략합니다. 공명 허재허. 위 사람은 앞사람과 같다. 감사합니다. 우리 졸업장 받았다. 존나 허무하구만. 진짜 꼴랑 이 집단 정이 쪼가리 없네. 안녕 안녕. 다인이가 이거 보고 2천만 원짜리 졸업장이래. 2천만 원짜리? 솔직히 맞잖아. 맞긴 맞. 진선아 오늘 공항 도둑 착장이야? 어. 네가 뭔데? 졸업을 지우시고 취소하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랑 사람 찢었다. 졸업식 갔다 오는데 나만 그러냐고. 나한테만 그러냐고. 열심히 나한테만 그러냐고. 이거 인터넷 3개인 거 알지? 마이크로소프트랑 크롬이랑 저거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인아. 응? 어머 점프 이거 버려. 어? 아니. 나 줘. 아니 어차피 집에 진짜 갈 건데 뭐 하러 줘. 몰라 그렇게 하지 마. 이비큐 시크릿 양념치킨 소스 가지실 분? 예? 네? 버릴게요. 야, 2019년 12월 14일까지 양조 간장은 먹어도 되지? 이거 가져가자. 2019년 뭐? 12월 14일까지야. 안 되지 않을까? 아니 인생에 한 번 있는 졸업식인데 이제 마지막 졸업식이야. 왜 못하냐고. 나 가위 많은데 두 개나 했어.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하나 훔치게. 그거 어차피 내 거야. 아 트름나. 아. 이거 주인 안 가져가요. 이거 부산대생인데 이거 주인. 맞아. 이거 그때 자스미 커플도 봉투 안에 들어있던 건데 이거 안 가져가면 여기 그냥 4학년실에 계속 놔둘게요. 맞아. 이거 절대 우리가 훔친 거 아니고 우리가 찾아가라고 했고 나한테 인스타 DM으로 몇 시에 만나자고까지 했는데 안 나오셨어. 내 자리 다 쳤고 여기 추억의 뺀쪼 이제 이거 다 지워. 어? 야 여기 있던 종이백 파란색 종이백 내가 저거 종이백? 지금 챙기려고 넣어놨는데 아니 방금 나 파란색깔 빼버리신 거 파란색깔 종이백 내가 집 넣어놨는데 거기에 야 이 안에 뭐 담아놨는데 누가 다 빼서 다 버렸냐? 뭐 있었는데? 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어? 챙겨가려고 다 버렸어. 야 잠깐만 저기 한번 확대해보자. 아 누군데 라이브 돌려본다. 라이브 돌려봐요. 야 이거 완전 범죄야. 없었습니다. 본인이 자기도 모르는 거야. 누가 그 사람 방금까지 없었어. 뭐야 씨가. 아 이 뭔지 없었다. 근데 어차피 쓰레기통 뒤져서 찾아왔잖아.
거 버린다. 형이 버릴 거 뭐 있어? 가이더니 빨리 말해. 빨리 담아. 빨리 담아. 어 이거. 아 선생님야 이거 챙겨가라. 아 아니야 그거 냅둬. 나는 그거 만들 거 아니? 아 그거 가야 한 방에 하러 못하겠어. 근데 원래 범인은 30분 깨는 흐름을 한 방에. 우리 진짜 깨끗하게 보내준다 그죠? 우리 처음에 들어올 때는 피난민 대피소였다고? 리얼. 아니야 아니야. 안에도 깨끗하지우. 여기도 깔끔. 짜잔나. 너가 졸업장 없어. 밑에서 봐. 나중에 받자. 아니 수현이가 지금 아니잖아요. 네 졸업 못하는 사람. 졸업 못한 호급제. 졸업 못한 사람 여기 한 명 있다 한 명. 나랑 같이 졸작은 대놓고 한 학기 아니. 휴학한 죄 한 학기 휴학한 죄 나처럼 안 날린 죄 진짜 그래? 하시나 방아지 말자 좋아 둘 셋 졸업이야 이거 던지니까 좀 슬픈데? 던지니까 뭐가 슬퍼 가자 와 짐 챙기고 이제 와 봐 꽃을 봐이란 뜻 봐봐 꽃봐 죄송합니다 방금 매산자의 수화를 태용아 아이고 그래하게 잘 있어 아 근데 삼색이를 아이고 어색해 코로나 아 너 코로나니? 이모 너 코로나야? 괜찮아 귀여우니까 코로나야 나중에 코로나? 미술관에 삼색이 보이면 밥 좀 챙겨주세요 맞아요 아이고 예뻐 영아 영아 우리 아기 여기 이러고 있었어 아이고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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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건물 도시락 통 같은 생긴 건물 콘텐츠는 화장하기예요. 서로 저는 가인이 왜 이래? 졸리니? 좀 떨려. 저는 가인. 예린이 얼굴을 해주는데 yes, 이게 yes. 화장이
처음이라서 가인이가 화장을 많이 떨리네요. 한 적이 없죠? 네. 제가 먼저 가인이한테 자 그럼 가인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피부가 건성이세요? 지성이세요? 저 건성이에요. 건성이세요? 네? 안경을 벗었어요. 아, 네네. 수분크림인디 이 집 수분크림 맛집이네요. 맛집이죠. 이거 헬라 아쿠아 볼릭 하이드로 젤 크림. 헬라 아쿠아 볼릭 하이드로 젤 크림. 이거 저희 엄마가 줬어요. 저희 엄마가 헬라에서 일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거 두 번째 거는 에뛰드 하우스 픽스 앤 픽스 토너 프라이머 민트. 가니가 보면 놀랄 것 같은데 짜잔 민트색이에요. 아니 아니야 이게 민트색으로 발색이 되는 게 아니라요. 고객님 여기 보세요. 예, 바르면 이렇게 그냥 그 붉은 기를 잡아주는 것이지 민트색이 되지 않아요. 바른다고 절대 슈렉이 되지 않으니까. 자, 자, 이제 너. 네. 아니 불편하지 않으시죠? 아 불편해요. 아, 불편해요. 이마는 안 발라도 됩니다. 왜냐? 앞머리로 가릴 거였기 때문에 여기를 안 바르면 화장품을 얼마나 많이 아낄 수 있겠어요. 그죠? 부고껌 사랑해. 좋아. 그러면 이제 쿠션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킬커버 컨실 쿠션이고 하나는 킬커버 앰플 쿠션인데요. 뭘 원하세요? 그게 차이가 뭔가요? 제 거는 컨실 쿠션이라고 해서 잡티를 많이 가려주고요. 네. 앰플 쿠션은 잘 모르겠어요. 앰플 쿠션이 뭐니 민선아? 촉촉 그럼 좀 촉촉한 걸로다가 좋아요. 민선씨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아, 손님이 너무 손님이 더워해요. 이 집 에어컨 맛집이네. 맛집이지요. 자 이렇게 쿠션을 하신 뒤에는 네. 모가지까지 꼭 발라. 오 디스거스팅. 오 디스거스팅. 모가지를 안 하면 저희 그림자 복도 귀신 대가리 돼요. 차라리 대가리가 되고 싶어요. 안 돼요. 오! 피부 화장이 아주 잘 먹었어요. 섀도우를 할 건데 섀도우는 아주 도발적으로 해주세요. 도발적으로요? 페리페라 잉크 피팅 컬러 팔레트 아주 귀여운 피치 윗미. 이건 핑크핑크고요. 왜? 근데 저도 섀도우를 정말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아니에요. 자 눈을 떠보시고요. 자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뜨면 가루 떨어지지 않아요?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고요. 자. 오 재밌는걸. 오마이갓. 오마이갓. 고마 최선만 다해줘 있어. 마 내만 믿어 있어. 이제 도발적인 이거 슬미 걸어 해야겠다. 눈 떠보이소. 눈 떠보이소. 마 눈 좀 떠. 좋은 씨가 눈을 뜨. 떴는데요? 떴다고요? 자 다음은 아이라이너를 키스미 워터프루프 최근에 산 거. 눈 떠 뭐 있어? 또 뭐 있어? 마! 뭐지? 마 오늘 클럽 한번 가야겠는데. 뿡떠. 눈썹을 안 그렸네. 눈썹을 그리볼까 얘. 네 저 눈썹 갈매기예요. 보이시죠? 갈매기요? 갈매기 끼룩끼룩. 다음은 뷰러인데 얘. 야 네. 눈을 나 너무 눈 이거 어떻게 찝노? 진짜 겁나 제가 좋아. 제가 찝을까요? 아니요. 살만 찝지 마이소.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아니 어떻게 찝냐 남의 눈. 뷰러 안 하는 걸로 하세요. 네 뷰러는 안 할게요. 다음은 애교살. 애교살 이니스프리 트윙클 글리터 1번 총총 실버. 웃어 뭐있어. Nope. 마스카라 이거는 키스미 거 롱앤컬 멋있기. 키스미 베이비 키스미 키스미 둘라이. 자 눈을 떠보세요. 뜨시고 뜨세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위를 쳐다보십시오. 얼굴을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자 아니 눈을 뜨고 아 왜 이렇게 겁먹는 거야. 자 거의 끝났습니다. 립을 자 여기 립 종류 억수로 많거든요. 난 항상 빨간색이 좋단 말이지. 이건 어때요? 좀 더 빨간색을 원합니다. 붉은색? 예. 자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네 엄마
정신 차려 있어. 형 봐. 살리주 있어. 엄마 쳐다보세요. 안돼 먹지 마 있어. 깨앉는가? 깨앉는가? 자 아직 깨앉아 주댕이 있어. 주댕이야 뭐 있어? 르르르르르르 환승의 그라데이션. 이제 마무리로다가 머리를 이제 해보면 끝납니다. 되는 거야 여기 지금? 어 돼 돼. 미니 큐티 꼬대기. 오 마이 갓. 오 소리 뭐야? 이거 대파질 때까지. 이거 개 빨리 대파져. 이거 파리치던 소리 아니야? 아니야. 파리치. 전기 파리치 소리인데. 어, 푸는 게 헐렀네. 좋아요. 야, 내가 그렇게 하고 화사 멍청이 쳐줘. 엉덩이. 엉. 아주 예쁘다. 크, 예쁘다. 완성했습니다. 마, 이것이 부산의 화장이라 안 갔나? 자, 한번 볼까, 얘. 약간 예린이 화장법이라서 약간 가이냐 예린이 합쳐진 것 같아. 뭐해? 아, 그 더 멀리 해야 돼, 여기. 이제 손님! 저만 믿으세요! 저만 믿으세요! 저거 예쁘게! 저거 예쁘게! 네. 일단은 손님 먼저 이 수분크림 발라드릴게요. 보이시죠? 헤라예요. 헤라야 밥 먹자. 자 우리 아기 엄마만 믿어. 우리 엄마만 믿어. 우리 아기 네. 엄마만 믿어. 우리 엄마 안 이렇다. 발라줍니다. 귀여워. 예린이 볼타고 한만 잡아당겨 먹어. 엄청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린이는 완전 볼따구가 애기 볼따구예요. 이게 안 바른 쪽으로 해야지. 아, 맞아. 보이시죠? 보이시죠?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저는 물광. 전 약간 예린이가 얼굴이 되게 하얗거든요. 아, 눈도 해야 된다. 눈을 왜 바르? 이거 눈에 바르는 눈에 바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린이는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네. 핑크 피치 화장. 네. 그래서 저는 예린이의 하얀색 피부를 살리기 위해 핑크 피치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예린이가 저한테 발라줬던 에뛰드 하우스 마스테릭스 토너 프라이머 SE 민트. 네. 프라이머니까 듬뿍 발라줄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프라이머니까 조금 발라줄게요. 손톱에 요만큼만. 여러분. 아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트. 네. 일단 그 다음 이 민트를 예린이의 하얀 얼굴에 발라줄게요. 네. 자, 볼. 코턱. 제가 예린이를 한번 이렇게 톡톡. 어렵네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하야야! 하야야야! 하야야! 볼까지! 간다! 좋아. 이렇게 프라이머를 발랐고요. 네. 그 다음, 어머, 이거 뭐야? 여러분, 드롭박스! 뭐야? 드롭박스 우리 과자 올리는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귀여운 아기를 조금 이따가 발라볼게요. 그 다음에 뭐를 발라야 아 아까 이거 킬커버를 발랐지? 이거 뭐더라? 앰플 쿠션. 네. 가죽. 꺼죽. 이렇게 열고 그거는 좀 꾹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예 그럼 우리 예린이 얼굴에 뚝뚝뚝뚝뚝뚝뚝뚝.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이걸로 두드려 줄게요. 자, 다 두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일단 기초 피부 화장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 아, 눈 섀도우예요. 그럼 전 여기에서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이 핑크를 섞어볼게요. 볼인가? 아니요, 눈이에요. 눈이에요? 눈이에요. 까먹지 마세요. 네. 좀 예쁜데? 와 완전 피치핑크잖아! 이거 완전 혁명인걸? 이번에는 요 핑크를 같이 섞을 거예요. 너무 뇌세적이야. 너무 장난 아니야. 이러고 뭘 해주냐? 반짝이가 있잖아요. 펄! 나 거울 보고 싶어. 안 돼요. 안 돼요? 자 눈을 감아주세요. 와 너무 예쁘다. 와 이거 존나 예쁜데? 예린아 눈은 끝났어요. 어두워진 것 같아.
아야 비치핑크 큐티라고 진짜 가만 둬. 그리고 여기 이 마스카라인가? 아니 아이라이너. 아 아이라이너군요. 요거가 아슐리? 애교살? 그거고요. 애슐리 하고 싶어? 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드롭박스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삭삭삭 이렇게 어머 귀여워 애기 동자다 어피치 같아요 그니까 내가 잘못한거야? 잠깐만 있어봐 아 똑같아 뭐지? 내가 잘못한거냐? 아니야 아주 귀여워 러블리 일단 저는 요즘 유행하는 과즙상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얘네들을 한 입 깨물어 먹으면 피와 함께 달콤한 복숭아향이 스르르 집에 갈래요. 그럼 내가 안 한 게 뭐였지? 아! 여러분 이제 아이라이너 할 건데요. 이거 보이시죠? 프리메라 아니에요. 어쨌든 스무드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한번 발라볼게요. 왜 안 나... 아 뚜껑인가요? 예예예 예, 예. 아! 보이세요? 스무드 리퀴드고요. 네. 눈을 감아 감아? 눈 감아. 그럼 눈 한번 떠보실래요? 짠 같은데? 티가 안 나. 나 무쌍이라서. 무쌍들은 티가 잘 안 나. 왜 이렇게 어렵냐 빡치게. 잠깐만 있어보세요 스님. 아이라이너가 복병이네요. 무서워. 꼭 이렇게 그려야 하나요? 맞아 그런 거. 됐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저는 뭐 할 거냐면 바로 애교살을 들어갈게요 손님 눈을 감아보세요 예린이 심정을 표현한 거 아니야? 울고 있는 거 같은데? 눈물 고였다 백허그 하는 거 같아 이렇게 하고요 제 손가락 예린아 울지 마 이 자식들이 예린아 울지 마 야 무슨 볼까지 내리면 어떡해 아닌가? 울먹 울먹 울지 마 예린아 나 한번 봐 눈 떠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너 이빨에 틴트 묻었어 너 먹지 마 예린이 눈 아래에 밀키웨이 생겼다 밀키웨이 자 그 다음에 마스카라가 뭐야 마스카라가 뭐야 어딨어 마스카라 어딨어 이거야 이거 일단 뷰러를 한번 하고 해야 돼 아니야 뷰러는 찌를지도 몰라 눈을 이거 눈 뜨고 있는 거 아니야 마스카라 용해 이렇게 하는 거야 간지러워요 이렇게 해주고 이거 아닌가? 눈 감아봐 잠깐만 감아봐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고 이제 요 반쪽도 나 마스카라 손으로 마무리한 사람 처음 봤어 야야야. 대충 이렇게 어머 손 봐요 신기 이제 드디어 많이 있는 립들을 한번 발라볼 건데요 하우 립 너무 많아 립 이거 뭐야 터치 립스틱 베톤 살짝 보랏빛 나는 오 마이 갓 아니 하지만, 아니 어피치 메이크업이라면서 맞아 하지만 예린이의 핑크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우 나 전 약간 이런 거 좋아 약간 뭉개뜨려 보이고 싶은 그런 흥분감이 어우 너무 빨개 요 핑크를 발라볼 건데요 얘는 뭐냐면 얘는 모이스처 터치 립스틱 바톤 앤 어 립레스 우 해보세요 아니다 이 해보세요 입술 이상해지는데요? 잠깐만요 이거를 어떻게 또 백허그예요? 어떻게 발라야 되지? 너무 다정한 거 아니신가요? 가까워 왜요? 왜요? 괜찮은데? 괜찮... 애들이 괜찮대 진짜? 이렇게 조금 해주고요 이제 맘마 뽀뽀 해보세요 맘마 뽀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피치핑크의 마무리인 고데기를 해드려야겠죠? 네 고데기는 잘하시잖아요 네 잠깐만 왜? 잠깐만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잠깐만 있어보세요 릴렉스 아니 왜 이렇게 꼬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잠깐만요 아니야 지약이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울다 아 엄마 아 뜨거워요 잠깐만요 이렇게 아 엄마 이걸로 완성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잠깐 안 본 사이 앞머리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 예린이. 근데 나름 예쁘지 않아? 우리 예린이 앞머리가 버섯이 됐네? 거울. 빨리 봐. 자, 나 슬미 거 볼게. 자, 이제 거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쁘지 않아? 어, 야, 이게 뭐야! 근데 내가 클레오파트라 같아요. 드디어 말하는 진실.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됐어! 야! 왜? 국물 밑에 밀키웨이. 충격 먹는 나 근데 예린이가 한 대로 했어! 봐봐, 여기 눈꼬리 살렸지? 지금? 지금 여기 눈꼬리 살렸지? 애교살 했지? 입술 했지? 그 다음에 핑크빛이 핑크 했지? 드디어 가인살롱 뒷이야기를 갖고 오려던 얘랑 가랑. 하지만 졸작과의 길고 긴 싸움 끝에 영상은 전부 데이터 저편으로 사라졌다. 가인살롱의 뒷이야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지려던 그때 가인 학생의 외장 하드에서 영상 일부가 발견된다. 타이밍이 많이 늦었지만 예랑가랑은 굴하지 않고 편집을 시작하는 듯. 과연 가인살롱의 운명은? 이 코와 이거 광대에 네 광대 살리기 해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잘 찾아왔어요. 저 진짜 살리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요.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콧대를 살리면 되고요. 요즘 애들이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참 용각이 살아나고 너무 좋더라고. 맞아 맞아. 어머 진짜 사모님 어쩜 그렇게 또 야 이해들 좀 잘하라. 진짜 나 사모님 여기 광대도 좀 해줘. 광대 약간 하이라이트도요? 여기 코도 이렇게 해주고 광대도 좀 해줘 빨리. 정말 너무 똑똑하시다. 오! 내가 자, 좀 멋있어. 이렇게 코를 이렇게 해서 광대를 살려주세요. 얼굴에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이렇게 하는 거야? 광대를 살려주고? 어머 여튜브 광대 외국에 갔다 외국에 같아. 벌써부터 윤곽이 살아나고 미치겠어. 됐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도 있어야겠죠? 턱에도 해줘요. 당연히 다 해드리죠. 여기 이마에 T자 형태로 알죠? 아 다 알죠. 그 다음에 이마 쪽에 T자 형태 손님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 건가? 야 잠깐만 하이라이트로 해야지. 어? 하이라이트로 해야지. 잠깐만 이 사람 누구야? 지금 꽉 실해 부인을 들어가 여보세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선미야 이상해. 왜 누군데 이상한 누구야? 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오늘 아주 예쁘구만 김여사. 장희정 나 어때? 오늘 아주 오늘 예쁘지? 섹시하구만.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앉아계시면 이 고데기 아이라인은 없나요? 아 맞다 맞다 나 깜빡했잖아. 빼먹으면 안 되죠. 아 미안해요. 와, 미안해요. 어쨌든 간에 뭐든 간 아이라이너는 눈꼬리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있어봐. 저 사람 아니야! 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고데기. 어? 어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살짝. 빨리 하세요. 저 시간 없는 거 몰라요? 너무 죄송해요. 어 정말 이런 거는 한 3분 안에 끝을 내야죠. 너무 죄송해요. 너무 공들이다 보니까. 나 지금 미팅도 있고 드레스도 입으러 가야 되고 옷도 골로 가야 되고. 됐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진선 사모님도 피부 완성되었고요. 지금 어디를? 오 마이 갓. 잠깐만. 아이씨 아이라이너가 너무 어렵네. 어쨌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벽해.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악역 보도만 하고 하나 둘 셋. 와우.
정신 좀 차리세요. 이리 엄마 듣기 무슨 말 버릇이야. 엄마 좀. 엄마 이거 300만 원 주고 했어. 왜 집 나가 이 미친 여자야. 내 등록금. 이제 화장 지우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반만 지우기. 짜라짜라전. 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 변신. 어제는 다정한 엄마, 밤에는 주인공으로 변신. 우와, 야 화장 잘 됐다. 주인공은 나였다, 나였다. 일단 손님은 약간 저기 주황 아주머니의 딸임으로 섀도우도 살짝 주황 톤으로 할 때마다 순서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에요, 순서는 아까랑 똑같아요. 주황 너무 잘 받아. 주황 너무 잘 받아. 일단 학생 할인해서 38만원이니까 끌고 가면 되는데 카드는 부가세 38,000원 붙어서 38만 8천원, 38,000원 하고 가시면 돼요. 여기 손가락 다 쓴 거예요? 여기 나갔어. 펄이 들어간 걸 조금 쓰는 게 좋겠어요. 안 나잖아.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이 펄 주황을 살짝 볼에다가. 괜찮은데? 야 슬미 봐봐. 야 나 이제 좀 화장에 대해 좀 아는 것 같아. 늘었나 저것도 하나만. 앞머리를 이렇게. 아씨 앞머리를 조금 앞머리에서 멍해가고 있는. 잠깐만 있어봐. 일단 앞머리는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옆머리를 살짝 풍성하게 띄워볼게요. 왜 이러지? 어쨌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컬 넣어주면요 완성!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자 하나. 어머 잠깐만! 야 빛 좀 빨리 빛 좀 빛! 왜 앞머리가 거기 있어? 뭐야 갑자기 앞머리가 있었는데 빛! 잠깐 있어봐. 자 오늘도 완성이 되었고요. 하나 둘 셋! 앞머리가 왜 이래? 인선아 와서 봐봐. 앞머리 인선아 와서 봐봐. 화장은 괜찮아. 맞아 화장은 괜찮아. 잘했어? 귀여운데? 맞아 화장은 괜찮아. 근데 앞머리가 근데 나는 앞머리도 귀여워. 화장한 거 같아. 너가 제일 잘된 거 같아. 이제 다시 뷰티샵 영어 볼 수 있나요? 일단 뷰티샵은 오늘 폐업합니다. 일단 많이 해봤지만 정말 화장은 귀찮네요. 이걸로 끝. 워드박스라는 공포 영화를 볼 거예요. 아포칼립스 영화예요. 아포칼립스야? 네. 새가 더 귀엽나? 눈이 안 보이는데 배를 따겠다고? 안 되나 저게? 내 이럴 줄 알았다. 저 빨리 나와. 항상 씨발 진짜 화장실에서 진짜 얼쩡대나 갖다 뒤져. 와. 진짜. 아 애초에 멈추라고 했는데 땀을 존나 때리라고 진짜. 내 생각에 이게 눈에서 뭐 보이는 거잖아. 시력이 너무 좋으면 안 돼. 나 정신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니까 뺨을 존나 때렸어야지. 아니면 이거는 꼼꼼하게 쑤셨어야지. 그니까 사이드 브레이크 먼저 걸고. 그니까 그거 브레이크 좀 밟고. 아 씨발 이래서 씨발 운전을 배워야 된다. 아니면 나 같으면 그냥 안전벨트 풀고 뛰어내렸어 그 상황에. 그니까 그게 뭔데? 이것들이 뭔데? 그거를 안 돼. 배가 배 먹을 게 없잖아. 식량 가야 정말 괜찮았어. 우리는 여기 있었어. You have no idea how it works.
개무시하고 있네. 총 못 쏠 거라고 생각하네 진짜. 그래 씨발 예린이 사격 실력 존나 군필보다 잘한다고. 내가 군필 여중생장. 내가 포병 출신 애들도 다 이겼어. 내가 사격장에서. 나는 저런 상황이 오면 그냥 죽을 거야. 나도 안 돼. 여기서 살아서. 아니 근데 살아남을 무슨 의미가 있어? 저기서 그러니까. 살면 어? 더 이상 유튜브도 못 보고 크레이지 아케이드도 못하고 현실 대바대가 찍으면서 살아야 돼. 저 사람이 뭐 먼저 제일 뭐 나 고열량 초콜릿 에너지바. 고열량을 제일 많이 고열량 물 고열량 초콜릿 에너지바 그리고 휴지 수건 같은 거 생리대 그래 아 생리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반짝 이거 딱 눈에 대면 안 보이네. 아 이걸로 안대를 대신하자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도 안 보이네. 어. 아야 너 똑똑했잖아. 아니 저거 앙리양 정체가 장산범이냐? 목소리 존나 잘 따라하네. 안돼 안돼. 넘어졌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야 문이가 설마 저기 안 열어줘서 뒤지는 거면 다 죽을 거야. 저거 안 열어주면은 그거와 똑같은 거야 워킹데드랑. 뭐라는 거야 걔 미친 트롤러 이름이겠지. 블랙리스트에 쳐올려야 될 트롤러. 지 아들만 안아주는 거 봐. 그만해 진짜. 내 애들이 지금 하루를 꼬박 넘게 배 타고 물 휩쓸리고 씻지도 못하고 냄새 꼬질꼬질난 애들한테 가서 Hi, I'm Tom 이러면 어우 씨발 냄새 저리 가 이러겠지. 그러니까. 아 진짜. 일단 씻고 아, 좀 씻고 옷도 예쁜 거 입고. 혼자 씻어 지 혼자. 엄마는 홀랑 씻으러 간다. 나 실망했어 멜로리. 끝이니? 일단 이 영화의 총평을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렇게 저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2점 추가해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올림피아 엄마 말고 딸의 볼따구가 너무 귀여움으로 1점 추가해드리고요. 오케이 오케이 인정합니다. 전 약간 이런 재난 영화 번호 좋아해서 1점 추가해드릴게요. 감점 요소 없어요? 감점 요소는 일단 첫 번째 주먹밥 쿵야 아저씨를 죽이게 만든 것. 아 완개 쿵야. 아, 주먹밥 쿵야 아저씨가 이 새끼 죽이자 할 때 그냥 맞아 입 하나도 덜고 다 살아서 절로 갔을 거 아니야. 진짜 그 사이코 새끼 하나 때문에 아.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무전 와서 여기 오세요라고 했을 때 바로 갔어야 돼. 갔었어야지. 그리고 세 번째 전화할 때 여기 시각장애인 학교입니다 빨리 와서 같이 살아요 왔으면 씨발 그냥 갔을 거 아니냐고. 여기는 제기입니다 오세요 나갔다도 엥? 제기라고요? 제기 누군데? 하면 아 저 부산 강서구 서초동에 사는 제기인데요 맞으세요 라고 믿겠냐고. 아 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회장 제기입니다 하면은 아 제기 선생님이시군요 지금 가겠습니다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총점 몇 점이죠? 4점 아, 저 만점이 몇 점이죠? 5점. 오케이. 이건 재밌어. 아, 박수! 여러분도 넷플릭스에서 버드박스를 보세요. 제가 하나 생각해봤는데 우리 지금 과실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빛이 차단돼 있고요. 보시면 식량도 존나 많고요. 여기 세미 몽둥이도 있고요. 새도 있어요. 새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실이 제일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일단 이거 하나 힘 좋은 애 일단 그리고 난 다리가 빠르잖아. 너는 힘이 일단 세잖아. 좋아. 그러니까 너는 탱커하고 내가 스피드로 이거 두 개 해서 쌍칼 할 테니까. 나는 이거 보면, 이거. 아니 저기 보면 쇠 있거든 쇠. 이걸로 이렇게 후려쳐야 돼. 그다음에 가방도 내가 항상 식량 조달할 때 들고 다니는 요 존나 커다란 가방이 있단 말이야. 어 좋아. 일단 이거랑 이거 캐리어 그다음 내 이거 내 배낭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싹 다 하나씩 맞아 우리 돼. 여기에 담요도 존나 많아. 그러니까 뭐부터 털어야 되냐면 먼저 GS에 있는 것들 중에 나만의 냉장고 다 털어. 일단 통조림 먼저 털어. 통조림 다 털고 그다음에 거기는 음식들 그러니까 생필품 털고 그러니까 생리대 뭐 연고 이런 거 다 턴 다음에 뭘 털어야 되냐면 그 아주머니들 식재료 그거는 그 냉장고 존나 털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담요 하나 가지고 가서 담요에 존나 싼 다음에 맞다 예린이 너가 그거 존나 메고 너랑 나는 존나 경계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지. 맞아. 알겠지? 이거 해서
일단 문 다 잠궈. 문 다 잠그고 저거 다 내려서 비 절대 여기 안에 사람 있다는 거 절대 안 절대 안 해야지. 불 다 끄고 살아야지. 어, 불 다 끄고 불 절대 키면 안 돼. 불 키는 그 순간 나한테 뒤질 줄 알아. 오줌이랑 똥은 어디서 사냐면 저기 세면대에서 써.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맞아, 위험해 진짜. 야 이제 걱정하지 마 얘들아. 우리는 안전해. 여기가 제일 안전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야 오면 그리고 이거 하나 정해. 외부인 받지 말기. 진짜 외부인. 만약에 강원수 교수님, 모션 그래픽 교수님이 얘들아 나 강원수야 하고면 너 열어줘 안 열어줘. 하나 둘 셋. 안 열어. 안 열어. 아니야. 니네 정에 휘둘리면 안 돼. 너 아까처럼 야 헌수 교수님이 야 강원수 교수 와가지고 갑자기 얘들아 야, 여기 좀 보아 하면서 딱 열어버려. 그래, 너 하면 우리 다 뒤지는데 너 그러면 강원수 교수님이 왔어 근데 열어줄 거야? 아니 그래 좋아. 자, 오늘 볼 영화 일단 제목은 유전. 유전이고요. 제일 많은 추천을 받아서 선택했습니다. 고양 아씨. 아. 개 키우네. 고양이가 아니라 감점 1점. 감점. 개나니? 중국의 고양이가 아니라 개 키워. 어우, oh, shit the fuck. 토끼를 길렀어야지. 아씨. 아우. 무섭다더만 존나 무서운디. 야 우리 사기당한 거 아니야? 플래그 같은 것처럼. 아줌마. 진짜 없어. 나중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다들 위한 것입니다. 를 탓하지 말게. 문을 굳이 잠궈야 해? 그냥 활짝 열어서 안 닫히게 고무줄로 묶어놓고. 아니 내가 만약에 저런 집이야. 계속 문이 쾅쾅 닫혀. 아니면 문 사단에 계속 열린다던가. 그럼 그냥 문짝을 떼세요. 아니면 미닫이로 바꿔. 아 미닫이 맞네. 정말 왜 이렇게 무섭냐? 아, 작가님, 작가님, 와 제일 무섭다. 제일 무서워. 문포 영화 맞네. 짜증나 이제. 어렸을 때도 탈모기가 있네. 봐봐주세요. 직접이 없어. 다른 데 가서 놀고 있어. 아까 걔 나왔다. 나왔다 관심 없어 보이는 척. 하이 말쿡 너도 왔네? 저 초콜릿 안에 마리화나 들었는가 보다. 느낌이 온다. 저 새끼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 오, 아니 아니야 아까 그거 했잖아. 맨 처음에 땅콩 알러지. 오, 아 땅콩 나왔다. 이 새끼야 누구 동생 죽어간다. 어디 쾅하고 막혔다. 야, 너무 빨라요. 뭐야 죽었어? 옷 꺾였어. 어떡해. 그러니까 목 내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전할 때 목 내밀면 안 돼. 왜냐면 그래. 뭔 일이 날지 모르나니까. 어, 어떡해 오빠는 어떡해 불쌍해. 그러니까 이제, 문제야. 이제 저 오빠도 이제 점심병 걸리겠지. 데려가서 마약핀들 죄지 파티 가가지고. 내가 궁금한 건 차에 태워서 병원에 가지 말고 그냥 저 파티장 119를 불렀으면 되잖아. 아, 똑똑하네. 아! 이래서 사람이 패닉이 오면 정신을 그게 이상한 짓을 멍청한 짓을 한다니까. 저 멍청이 약발이 새끼는 이제 이래서 마약을 피면 되니까 마약 필바에 존나게 한 3,000칼로리 되는 초코케이크를 그래 줬어. 누텔라 존나 받은 크레페 먹으면 스트레스 다 풀리는 걸 뭐하는 게 꿀빠냔 말이. 지금 말 안 하고 저렇게 날 세운 거야? 저 새끼 살인방조죄로 경찰서 간대 새끼야. 엄마 비웃어도 된다. 하나 둘 셋. 아 어 들렸다 뭐야? 자살했니? 아니야 서있어 서있어 서있어. 아 아니야 새끼야 니가 죽인 동생 못 가니 튼튼하게 살아남어. 여기서 땅 단면을 보여준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거 우리 야옹아 어흥 해보하잖아. 어, 야옹아 아니 근데 땅콩 알러지 있는 애한테 초콜릿을 그렇게 먹이고 그래도 되는 거야? 대체로 초콜릿 안에 땅콩 들어가서 그런 거 아예 일주일 못 먹겠는데. 그리고 나 솔직히 좀 짜증나는 게 애 땅콩 알러지 있는 걸 알잖아. 그럼 어. 나 같으면 땡땡아 우리 아기 여기 안주머니에 엄마가 약들 넣어놨으니까 혹시라도 그걸 했을걸? 그래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국인 부모라면 100% 그랬을걸?
그러니까 가방, 약 가방 같은 거 이런 거 챙겨주고. 그리고 저 애도 문제 있는 게 말이야. 초콜릿을 좋아하면 초콜릿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밀크 초콜릿과 다크 초콜릿과 이제 아몬드류 견과류가 들어간 게 있는데, 지가 초콜릿을 좋아하면 여기 아몬드가 들어간지 견과류가 들어간지 호두가 들어갔는지 땅콩 그래, 들어간지 피넛 들어간지 먼저 자기가 확인을 하고 먹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초콜릿은 좋다고 처먹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 맨 멋진 새끼들은 뭐뭐 뭐 하나 시킬 때 이거 맵기가 어느 정도 돼요라고 물어보잖아. 맞아. 아 그래서 아 이거 신라면 정도예요 하면 먹고 그 이상이 안 먹어. 엄마 이거 불닭볶음면 정도예요. 아 그러면 안 먹겠어요. 아니 일단은 엄마 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딸까지 죽었어. 그럼 일단 짐 싸가지고 이사부터 가야 돼. 터가 안 좋아. 그래. 터가 안 좋아. 아니 무당 한번 찾아가서 구출 하든가. 근데 저기 무당이 없잖아. 이게 정말 무서운 거 맞아? 아니 이거는 솔직히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재난 심리 재난 영화. 심리 재난. 솔직히 말하면 사고에서 얘가 죽인 것도 아닌데. 그니까. 뭐 씨발. 야 저것도 마음이 허해서 그래. 저거 딱 봐도 램프 같은 거에 위에 뭐 담요 쌓인 거겠지. 아우 비싼 거. 어우 미술재료. 어우. 와 저거 개비쌀 텐데. 물감 아까워. 아 물론 슬프겠지. 그리고 애초에 원인제공 누가 했어? 지가 데리고 가라고 했잖아. 딸내미 안주머니에 씨바 약도 안 비상약도 안 넣어줬으면서. 아들은 노력했다고 동생이. 맞아 동생이 죽었는데 맛있는 이딴 말 하기만 해봐. 아줌마 내가 정신병원에 쳐넣을 거니까. 나 세브란스 아가리 털어봐! 나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연락한다. 네가 죽였잖아 라고 안 하네 다행히. 그러게. 엄마 말도 맞는 말이야. 이해는 가네요. 그래. 그래도 아무 책임 없는 것처럼 굴지만 너무 애봤는데 아무 책임 없잖아. 아무도 잘못 안 했어. 왜 사고했지? 근데 엄마 연기 좀 아니 했어. 아줌마도 잘못으로 신하세요 씨발. 애 가기 싫다는 거 너 갈 거지 가 가야 돼 이래서 애 보내놓고 네가 죽였어 네가 죽였어 네가 죽였어 이러면 아들내미도 존나 할 말 많지. 그래 자기도 어이가 없지. 아니 엄마 잠깐 앉아보세요. 내 입 아이고 엄마 내 엄마 내가 애들끼리 그러니까. 바비큐 파티 간다 했지. 누가 동생 밥 먹이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말해라. 그래 속에 든 거 다 말해라. 말해라 빨리 사이다 한 번 알려줘. 그래 엄마가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라고 했어. 애가 어려서 그걸 못할 것 같으면은 오빠한테라도 오빠한테라도 약을 주던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가 이게 우리나라 자식이었으면 100% 그걸 챙겼을 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식이었으면 아예 초콜릿도 못 먹겠다. 아, 파티 그러니까. 안 보냈어. 우리가 유교 걸들이라서 모르는 거야. 우리가 유교 걸이라서. 헤이 유교 걸. 떼떼떼떼떼떼 걸. 아줌마 씨바 사이비는 어쩐지 이상하게 친절하다 했다. 걸러 세기를 거슨 것부터 이미 걸러야 돼. 그러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사이비는 안 돼요. 맞아. 여러분 진짜 제일 마음이 힘들 때 사이비 찾아가는 그 순간 인생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애니를 보세요. 애니를 보시고 예쁜 자기 최애캐를 하나 정해서 덕질하면 걔는 절대 날 배신하지도 않고. 그리고 절대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정신병원을 찾아가야 옆에 있는 그냥 아무 이상한 사이비 같은 데 가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면 바로 영혼이 보입니다. 장사를 지내야겠어. 그러니까 굴지랄하지. 그러니까 500만원만 주시면 제가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그냥 좋아하는 애니 좋았나 보고 굿즈 좋았나 사고 여기 포스터 도배해 놓으면 마음이 치고 그리고 사이비에 1000만원 낼 바에 그 돈으로 그냥 영국 한번 여행 한번 한 달 동안 하루에 그래, 10만원씩 어, 하루에 20만원씩 쓰기 챌린지 해가지고 한번 갔다 와보세요. 진짜 내가 보기에는 약간 진짜로 영혼을 부르는 존나 안 좋은 주술 같은 거 일 것 같아. 야 그거 있잖아. 그 나 홀로 숨 먹지 약간 그. 아 혼수미구나. 야 이제 좀 무서워진다. 야 너 여기 손 올려봐. 어때? 그럼 컵이 움직인 거지. 어 뭐야 이건 좀 아닌데. 어 씨발. 야 저거 기술 진짜로 되면은 나중에 실기장 가가지고 이거 상황표현 좀 대신 그려주렴? 이러면 상황표현 그려주겠네. 좋아 이제부터 나 본격적으로 무서워질 준비할게. 제발 날 무섭게 해줘. 아 본격적으로! 아니 하필 골라도 제일 무서운 거 저거로 나 좀 애가 싸! 애기가 평소 제일 좋아하던 핑크 딸기 팬티라던가 그런 좀 귀여워. 딸기 팬티는 왜? 아니 그런 거 좀 귀여워 버려야지. 팬티가 무슨 짓을 해도 안 했다 안 무서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팬티가 둘. 야 만약에 너 가위 했어. 이거 가위 우리 애기 좋아하는 가위 이런데 막 이러면서 이질을 했어 만약에. 이렇게 내가 무섭게 좋아해. 너 만약에 팬티 핑크를 했어 그러면은 이거 뭐 신술 사진 뭐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써질 거 아니야. 무섭잖아 이렇게 뒤집어 써져도. This is where the federal government has. 그래, 뭐 살아. 시시가 보기 좋네. 나 방광의 진동마. 괜찮아 해. 아니. 아니 오줌 여기서 살라고? 야, 네 컵 대. 안돼. 아 열심히 하자.
씨발. 작업 어떻게 다 할 거야? 야, 니네 아무리 화나도 작업 중인 애니메이션 그대로 휴대통에 넣니? 아니? 오빠 안 돼. 얼마 안 남으면 머리털이란 말이야. 전자석 안전띠도 모르냐? 지가 안전띠 안 매가지고 죽은 거 가지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의대 귀신 유죄에 산 사람을 가지고 놀아. 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주님의 사랑. 그래도 지금은 애들이랑 다 같이 있어서 다행이지. 저기 남자들이 양기가 충분하거든. 양기. 아 자기 눈독 뺐다. 아~ 뭐? 정신 차렸다. 안 죽었어. 다행이다. 그래 죽으면 안 되지. 어디 귀신 주제에 산 사람한테. 맞아. 의료소. 의료소. 아 짜증나. 그왜 지 남편한테 말하냐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아니 경찰에 일단 첫 번째 경찰에 신고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뭔가 이상한 것 같은 문양은 박박 락스로 지운다. 그럼 되잖아 씨가. 그리고 여기 삼각대를 해놓고 혹시 모르니까 카메라 설치해놓고 혹시 모를 유튜브 스타 데뷔를 위한 100만 뷰를 노린다. 이걸 해놔야지. 존나 빡쳐서 빵구나 올라캐. 껴. 아 크게 내지 마! 빡쳐서 끼고 싶었던 게 아니야. 나와서 끼고 싶었던 거잖아. 캠프파이어 하나 본데? 비바람 치는 바다 잔잔해져 오면 왜? 왜? 안 할게. 아 겁나니? 빨리 봐. 에용.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냥 쾅 소리만 난 거야. 뭐야 너 내적 트럼했지? 김준수의 내적 하품처럼. 어떻게 알았지? 손이야? 응. 어. 이러고 있는 거야? 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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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스파이더맨 마냥 매달려 있었어. 아 마블 쫓겨나서 연로한. 야 저 뒤에 스파이더맨. 야 저 뒤에 빨리 봐봐. 엄마네 엄마. 저 위로 어떻게 간 거야? 거미줄. 아. 거미줄 한 쏴 보이소 스파이더 우먼. 그래 뒤에 뭐가 있는가 한번 보자. 뭐가 있노? 뭐가 있는데? 저기 뭔가 서 있네요 저기. 어디요? 네. 저기 문가에 저것도 있어. 할맨가? 아니 아이엠 그루트 아니야? 아이엠 그루트? 아 근데 이거 진짜 무섭다. 친구야. 아니 엄마가 저지라면 바로 들고 먹을 수부터 후려치라. 엄마라고 봐줄 생각하지 말고 엄마는 이미 니를 자식으로 취급을 안 하고 있어. 그래 어디 삼강 오륜의 뜻을 한국인도 아니면서 행하려고 해. 맞아. 진선아 출연료 한 100억 정도 받고 출연한 거야. 지금 잘 살아있어. 다들 걱정하지 마. 어차피 영화는 영화일 뿐 오해하지 말자. 영화는 영화일 뿐 오해하지 말자. 오 shit fuck. 야 스노우 같다. 나도 비명 지른 거야 나도. 야 너가 더 무서워. 걔네는 나오기 전에 클리셰가 있는데 가영이 없어. 야 뭔가 보여요. 뭔가 보여요. 이게 지금 하는 거 있다. 이게 위에 나온다. 아 알겠다. 엄마가 자기 목 스스로 자르고 있네 보니까. 와 나온다. 오. 재밌겠다. 아 저게 뭐야 씨. 이상해. 뭐랄까 미국판 공포영화는 너무 악마 설정에 의존하는 거 아주 재미없어 진짜. 그러게. 맨날 마법진가 나오고 같은 뭔가가 올라가는 거 맞아라. 왜 올라가? 아니 왜 올라가냐. 아 나 짜증나. 야 정신 좀 차려라 진짜. 가리 삐쳐서 목에 뒤돌아보고 끝나잖아. 너 씨 웃으면 죽는 줄 알아라. 웃어봐. 알게 됐어. 어? 강냉이 보여봐. 저 왕관을 내한테 씌우는 건가? 느낌이 와요.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와요. 새로운 악마의 탄생이에요. 시발 니가 새로운 악마의 탄생. 그래 니가 루시퍼 다 헤쳐먹으세요. 웃냐? 강냉이 보여봐. 웃어 빨리 웃어. 잇몸 토코모처럼 벌려봐. 끝이니? 아 이게 뭐 공포영화 짜증나. 우리 속았다니까. 이거 세멘타이 정말 명작입니다. 이거라니까. 요즘 봤는데 가인이 개빡치. 가인 언니 빡쳤다. 아니 공포영화면 좀 막 이런 게 있어야지. 시발 그냥 멍하니 이러고 보다가 영화가 끝이 났어요. 가인씨 이 영화의 평점을 내려야 되거든요. 평점 일단은 공포영화가 아니고 약간 마음 재난 영화였다 치면은 솔직히 조금 한 2.5점을 줄 수 있었어요. 5점 만점에. 하지만 뭐라고 공포영화인데 전혀 공포스럽지 않은 제가 0.5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너무 아니 나 제목이 유전이라 가지고 나 기름 터지는 뭔 줄 알았어 유전이.
난 이렇게까지 실망스럽지 않았을 거야. 가인이가 이만큼 겁이 없으니까 아마 진짜 무서워? 엄청 무서운 거 진짜. 가인이 보고 오줌 쌀 정도. 가인이가 V 맞아. 그러니까 전 그런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셔터, 곡성 이런 애들은 전혀 무섭지 전혀 않으니까. 전혀 안 무섭. 난 지대로 한번 공포 영화에 빠져보고 싶다. 아! 아! 너무 무서워! 아! 이럴 정도로. 어디 나를 무섭 진짜 진심으로 공포스럽게 할 만한 그런 영화 없나? 날 진짜 꺄악 소리 나게 막 아!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막 나도 모르게 손으로 눈을 가리는 약간 그런 영화 말이야.